아, 6월 2일 피자 먹으면 우리 관객분들의 작품 지금부터 평가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팀별로 하나씩 모아가지고 총 3개의 선정작을 고르기로 했는데 전자랑과 피아노 슈게이즈 분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10개 딱 골랐어요. 10개 중에서 최종 세 작품 한번 골라보죠. 총 3개요? 아, 어려운데. 지금부터 나머지 8개에 대해서 간단한 심사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요. 누가 막못 그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귀여운 유령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분 일단 고양이 합격.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 퀄리티가 업됩니다. 제목 제가 제일 비싼 피자. 피자는 아닌데 미학적으로 정말 완성도가 뛰어난 그림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술계를 이끌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랑 외계인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전자양의 형상화 그림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의자가 맛있겠다고 하시잖아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이 화면 구성을 보이는 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황금 피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 판을 가져오셨다는 점에서 만점을 드리면서 여기에 광택을 맛있게 넣어주신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쉽게도 엄청 큰것 같은데요. 이 빵에 잘 부어진 느낌과 버섯이랑 하와이안을 반반 그려주셨어요. 이거 자기 작품 설명 들었거든요. 최종 결정은 민선현이가 해. 아, 왜 나한테 넘겨? 멋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이거.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일동 박수, 모멘토. 와, 근데 우리 정말 충실하게 맛있어 보이는 거 골랐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세 분께 피자를 보내드릴게요. 다른 아쉽게 분들도 떨어진. 진짜. 모두 재밌게 참여해주셔서 바쁜데 정말 와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박수 쳐.